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2롯데월드 저충부 임시 사용. 네, 진통 끝에 서울시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네요. 먼저 서울시 입장 들어볼까요? 주택정책실의 한병용 건축기획과장 연결합니다. 한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뭐 전문가 자문단 또 시민 자문단 다 거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안전에는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나요? 예, 건물 구조적인 문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했던 분 가운데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이건 좀 문제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던데요. 예, 일부 그 뭐 교통 대책이 예.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교통이 유발되고 그렇죠. 교통 유발이 됨에 인해서 교통의 체증 뭐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인데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까지 해서 큰 예. 광범위한 범위까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예. 근데 일부 이제 뭐 진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민 자문단은 어떻게 의견을 모았나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가능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 뭐 예. 다른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도 뭐 각기 이제 의견을 냈지만 전체적으로 가능하다. 예, 예. 이런 의견을 종합해 주셨습니다. 예. 또 그 석촌 호수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보도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죠, 이건? 뭐 석촌 호수 원인 규명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들이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뭐 석촌호수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으흠. 또한 롯데 측에서 그 원인 규명이 끝나가지고 그 롯데 측 원인이 있다면은 예. 그 대책안을 이행하겠다라는 이행 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촌호수 그 수위가 낮아지는 것의 원인 규명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예.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이 네 가지죠? 주요 조건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층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안전히 진행이 돼야 저층부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당연하죠. 확보될 예. 수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큰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거하고요. 예. 교통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약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완전 유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겠다. 극단적인 뭐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 예. 폐쇄까지 예. 하겠다라는 그런 교통대책의 이행의 여부까지를 담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미리 예약해라. 그리고 예. 주차장은 무조건 유료다. 이런 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요? 석촌호수 지하수위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역 결과에 따라서 롯데 측에서 원인 제공이 됐다면은 그걸 예. 그 원인 제공된 거에 대해서 대책이랑 예.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확실히 하게 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이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 으흠. 그에 대해서 성실히 안전관리 철저히 기하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공사 중단이라든지 사용 제한 또 임시사용 승인 취소까지 취소까지도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승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그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그냥 곧바로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곧바로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은 뭐 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 임시사용 승인 취소까지 진행할 예. 예정입니다. 예. 그 하나하나 잠깐씩만 보면은 그 초고층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건물 공사하다 보면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우려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다니는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그 안전 지킬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 아니면은 현행 시공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동원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것들을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은 지금 이제 당장 문을 열게 되면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할 거로 예측되십니까? 지금 뭐 3개월 이내에는 좀 많은 교통량이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뭐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 차량이 증가하는데 예. 지금 교통 대책을 지금 이행하면은 지금 거의 뭐 기하 구조라든지 일부 다 조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한 7%에서 뭐 10% 정도까지 증가되는 걸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예, 네. 예. 근데 거기가 잠실 사거리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워낙 막히는 곳 아닙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너무 수준에 너무 혼잡이 네. 가중될까봐 걱정인데 만약 그렇게 혼잡이 막 가중되면 어떤 또 다른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뭐 지금 기본적으로 뭐 주차장 폐쇄까지 검토하기 전에 뭐 네. 홀짝 이제 운영하듯이 뭐.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요. 예. 뭐 정 안 되면 이제 주장 폐쇄와 특단의 조치로 이제 뭐 임시사용 승인 취소까지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교통 혼잡만 심화돼도 임시사용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뭐 혼잡만 심해진다는 게 심각한 혼잡이 발생할 경우죠. 예, 예, 그냥 예.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되는 알겠습니다.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아무튼 서울시도 고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좀 잘 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주택정책실 한병용 건축기획과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이죠. 이 시민자문단에서 교통분과 점검을 맡으셨던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남석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주차장을 사전 예약하게 한다.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한다. 이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인 아주 극약 처방으로서의 대책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근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대비책,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비책은 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장기적으로 계속 예약제를 실시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아니죠.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제도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예. 장기적인 체제라는 거는 차량 중심적인 도시하고 대중교통 중심적인 도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 주차에 대한 수요를 지금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차량 중심적인 도시 내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강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런 탄천변 도로 확장이라든가 올림픽대로 지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자동차 중심적인 어떤 그런 도시 체계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단기 극약 처방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결국은 혼잡을 못 막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로는 혼잡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저층부 개장시에 하루 평균 한 3만 7천 대 정도가 더 몰릴 겁니다. 평일 기준에서. 예. 그리고 주말 하루에는 한 5만 7천 대 정도가 더 몰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간당 청주 시간에는 약 평일에 3천 대, 그리고 주말에는 약 5천 대 정도가 몰릴 거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 주차장 예약제를 시행하다 보면 평일 시간당 700대, 그리고 최대 3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주말 시간당 900대까지 예약을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차량 유입 총량을 좀 줄여보고 예. 시간차를 좀 둬가지고 교통 영향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잘 정착된다면 매우 좋은 정책이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차량 위주의 정책이 아닌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롯데하고 서울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그 지하 버스 환승 체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환승 정거장 만들겠다는 거. 예. 그건 대표적인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한천면도로 확장이라든가 올림픽대로 지하는
그와는 반대되는 자동차 중심적인 그런 아,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거 두 개가 사실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 그 올림 뭐지 잠실 사거리 예. 대로 사거리 보시면 양방 10차로거든요. 10차로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곳은 사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도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예, 예, 예. 예,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롯데나 서울시가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의 그 차량의 소통에 대해서 여전히 그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려면은 차선을 줄여야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버스 노선이 놓여져야 되고 혹은 트램이 놓여져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죠, 차선 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로드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 교수께서는 지금 좀 아까 언급하신 그 지하버스 환승 체계 말고 그 네네. 잠실 지역에 딱 적합한 대중교통 네네. 중심 체계로 바꿀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송파대로에서 잠실대로 쪽을 그 연결하는 그 축 있지 않습니까? 코리도. 예. 그 교통축에 BRT 노선이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BRT요? 아, 버스 랩피드 트랜짓입니다. 그래가지고 BRT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는 버스의 용량을 늘려가지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는 이제 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그래서 버스의 용량을 늘린다는 건 버스 두 량을 동시에 연결하는 버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버스 전용 차로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 지금도 거기 버스 전용 차로는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전용 차로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버스 전용 그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버스 용량이 버스 예. 전용 차로 용량이 다 차면은 두 차로를 버스 전용 차로로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아, 두 개 차로로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한다. 그런 방안도 있겠고, 그러니까 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다른 거는 트램도 놓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 트램, 제 지상에 다니는 열차 같은 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 태해란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예. 예. 하는 방안도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지나가는 지하철의 배차 간격을 훨씬 좀 촘촘하게 한다는 이것도 되겠네요. 아, 물론이죠. 예, 아, 전 선생님께서 거기서 교통 전문가. 아니, 딱 각을 잡아주시니까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주차장 얘기라든지 올림픽대로 뭐 탄천 이야기 이런 건 다 자동차 소통에 대한 대책인데 그게 네. 아니라 대중교통이 아주 편하게 만드는 이쪽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 결국 그 말씀이군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저 곧 초고층 빌딩까지 다 완공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 수요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약 1.5배 이상의 그 교통 수요가 또 발생할 겁니다. 지금 그 초고층 저층부 이상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초고층부 완공되는 것도 내후년 말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청사진 정도는 지금쯤 롯데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예.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버스가 지금 서울시가 준공영제 아닙니까? 예. 버스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라는 것도 논의가 동시에 돼야 되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 위치가 그 버스 그 잠실 사거리 예. 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말 서울의 명물이 돼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거기는 무조건 대중교통 타고 가는 곳이야. 이런 인식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네.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예, 예. 거기 지하 보행광장 만든다고 롯데하고 지금 서울시가 교통대책으로 내놨는데요. 예. 광장은 사실은 지하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 광장은 지상에 만들어서 햇빛을 보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걸을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게 하는 게 광장입니다. 예, 예. 예. 그 10차로, 예, 10차로 중 중심의 도시하고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차로 중에 한 절반을 그냥 광장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거군요. 제 꿈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러다임을 네. 바꿔야 한다는 예, 그런 어떤 중요한 인식 전환은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남석 교수였어요.